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민가민가 그랬어요. 아, 여기 사장님이세요? 네. 어, 아까 옆에 앉아 계셨잖아. 아, 진짜 반갑네. 그래서 민가. 어. 근데 이분도 몇 번 맞아요. 예, 나오신 거 같아요. 맞아요. 기억을 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TV를 좋아하니까. 아, 지금은 또 뭐 지금? 아, 지금 일꾼의 탄생 아세요? 아, 그럼 너무 잘 알죠. 그거랑 땡입니다. 제가. 아, 예. 그것 때문에 알죠. 아, 그것 때문에 알죠. 뭐 이거 사장님 거예요? 아, 이거 한번 구경시켜 줄 수 있어요, 그러면? 아이, 그럼요. 어디서 오셨어요, 사장님은? 저는 여기 화장에. 아, 여기 근처에 오셨구나. 와. 근데 이건 뭐예요, 이거? 이거 이제 자전거 싣고 다닐 수 있어요. 아. 자전거 싣고 다닐 수 있는데, 여기 뭐 합판만 깔면 쇼파로도 이용할 수 있겠는데? 그러게. 그거는 한 번도 안 해봤고, 캐리어 이렇게 통 올려갖고 묶어 갖고 싣고 다닐 수 있겠네. 어. 안으로 들어야 되지 않나? 네. 어, 그렇죠. 이거 유튜브에 나가서 상관없죠? 아, 좋네. 근데 이게 식탁. 아, 식탁. 어, 내 거랑 옛날 거랑 느낌 비슷하다. 어, 손 잡혔다. 이게 안 되는데. 역시 일꾼의 탄생에서 캐릭터는 변함이 없으십니다. 어. 앉아가지고 바로 그냥 저거 보고 먹을 수 있고. 그렇지. 와. 이거 확실한 이 차이를 느낄 수 있겠다. 여기도 뭐 옆이면 식탁.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. 와. 이게 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. 원래 또 다른 승용차가 있으시죠? 당연하죠. 와, 가진 자의 여유. 이 차 신차가가 얼마 정도 할까요? 새 차 사신 것 같은데? 차값만으로는 한 6,500 정도. 아, 이 차값만 6,500? 네,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는 거. 근데 보험 들어가야 되고, 설치해야 되고. 아, 노래방 이런 거 아까 전에. 네. 원투 뭐 노래 하나 해도 상관없어. 아, 바로 됩니다. 야, 내 거랑 아까 비교돼? 어, 아니 화장실. 예, 네, 뭐 아닌가? 화장실. 아, 그렇네. 근데 솔직히 여기서는 잘 안 씻으시죠? 여기서 많이 씻죠. 아, 여기서 많이 씻어요? 저는 안 씻는데 이제 딸이나 이제 안 씻고는 여기서 많이 씻죠. 방수가 되나 봐요? 그렇죠. 다 되죠, 이제. 뭐, 편백나무 향 확 나야 돼. 네. 아, 이게 편백나무예요? 네, 편백나무. 그렇지, 나무가 편백나무. 아, 알아야 돼. 너무 맛있다, 강수. 아, 알면서 자작나무 이런 거 안 쳤잖아요, 뭐. 그래도. 냉장고. 네. 에어컨. 와. 에어컨. 뭐, 보일러실. 기본적인 거 뭐. 똑같은 구조인데 옛날에 형 차랑 왜 이렇게 레벨이 다르게 느껴지지? 이걸 이제 치고 이걸 내리면 네. 스크린으로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. 저 비밀 장소 같은데. 이게 이렇게 딱 잠그면 네. 이게 이제 스크린이 되는 겁니다. 재질이 뭐야? 재질이 안 좋으면 잘못하면 사형까지 나오잖아요. 권현수 씨 한번 그분은 네. 제가 봤을 때 그 우리 강수 씨도 그렇지만 네. 촬영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네. 진짜 실제로 자기 일처럼 아 그러면 저는 촬영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. 조금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. 미키는 네. 손원수는 진짜 진정성이 보이고 너무 세니까 네네네 소환해 진짜 진짜 뭐 한 뼌도 안 빼놓고 다 보니까 와 대박이네. 만약에 혹시 따님이 있으시다면 헌수형 나 만약에 그렇지, 따님이 그렇지. 결혼 안 했다 아니면 따님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한 명만 걱정 뭐 이거는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 무조건 손원수. 손원수와 이름은 아세요? 향수. 아, 선수가 야 브랜드가 잘 돼 있네. 아, 우리 딸이 32이요. 네. 혹시 갔어요, 딸? 안 갔어요. 따님이랑 뭐 누가 결혼했어? 그럼 유산으로 이걸로 받는 거예요? 캠핑카. 아버님이 내려주시는. 오, 미술 좋다. 이것보다 훨씬 더. 와. 혹시 직업군을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될 거예요. 어디 중소기업의 대표님? 중소기업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자영업. 자영업 하시는 분 간단하게 서비스업 오 우리랑 맞는데 서비스업은? 약간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아니죠? 혹시 렌탈 하시는 거 아니죠? 목걸이가 현금 서비스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쪽은 아니고 와 아니 근데 이런 게 형 엄청 디테일해요 이런 무드등 무드등도 있고 후광도 되고 이거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영하 뭐 50도라도 이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네 상관이 없죠. 벽이 몇 밀이에요?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mm. 차 산지 얼마 되신 거예요? 차 산지는? 2년? 5개월? 후회는 안 하신가요? 아직까지? 제가 이 앞전에 네. 이런
거를 했었어요. 아, 아마 루프탑 텐트. 네. 네. 근데 저는 너무 좋았는데. 네. 가족들이. 네. 여자들이 조금. 그렇지, 그럴 수 있지. 부분에서. 그렇지. 그래서 이분이랑 안 씻잖아요. 난 안 씻어. 자, 만약에 따님이 결혼한다고 사위감을 데려왔는데. 아, 왜 그러세요? 사람을 만들어 버리냐. 내 눈도 안 마주치고.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해야 돼. 내 눈도 안 마주치고. 또 조금 네. 세트 감독님. 네. 아, 그래도 많이 발전됐어. 이거 몇 미리예요 했을 때 막 강제로 웃기려고 견미리 이런 거 칠 줄 알았는데. 그래도 많이 발전됐어. 양미리 견미리 이런 거 치면 요즘 안 웃지 않습니까? 와. 아니 근데 그런 거 칠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사인을 줬지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10미리예요 하면서 넘어가더라. 그 단열로 바뀌었잖아. 야, 그래서 이게 총 차값이랑 뭐 보험료 다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. 예, 7천 원 정도. 아무튼 요거 갑자기 또 옆에서 이렇게 만났는데. 제가 너무 이거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네.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. 아, 제가 이 자리에다가 이걸 설치해야 되겠다. 근데 또 유튜브 각으로는 그러게요. 저기 가고 싶어 하는데 계속 안 간다면 사장님 반응은 이런 것도 찍어야 되는데. 계시네요. 아니 뭐 직종만 얘기하면 요거 보시고 또 가서 뭐 하실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. 제가 그런 걸 진짜 싫어합니다. 팔라멜 막내인데. 네. 자수성가한 스타일. 내가 이런 거니까. 네. 뭐 복권 사는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.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. 복권을 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노력은 네. 배신을 안 합니다. 아,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? 네. 그럼 뭐 배신은 누가 해요? 직원들이에요? 아니죠. 배신은 뭐 돈이야. 아, 배신은 돈이 한다.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. 아우, 우리 소년 그 양반도 판매고 해갖고 막 많이 망가졌잖아요. 아. 나름 자기는 선방했다고 생각하는데, 망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냐. 그게 박성웅 씨가 뭐 길을 들여놓은 거예요. 박성웅 때문에 손원수가 이렇게.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. 그럼 손원수 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예. 진짜 제가 음악 들어봤는데요. 아닌 것 같습니다. 냉정하게. 디스코 타임 들어봤고. 전기뱀장어. 나는 너의 전기뱀장어야. 관상타령. 관상은 과학이다. 관상타령도 있었어요. 네. 그건 제가 안 될 거예요. 그 조회수가 많이 안 될 거예요. 또 이 의상이 네. 좀 뭐 좀 뭐 노래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. 박성웅이 딱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. 박수홍 씨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. 박수홍 씨 장가도 갔는데 후배들은 좀 금전적으로 응원해 주십시오. 파이팅입니다. 고맙습니다. 내가 박수홍 씨도 좋아하거든요. 좋아하니까 이걸 다 알고 있는 그렇지 그렇지 관심이 있으니까. 네. 아 훈훈하고 좋다. 네. 감사합니다.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출연료는 어떻게 지급을 해드릴까요? 출연료는 제가 항상 응원하는 걸로. 감사합니다. 네. 차장님 이게 현대 포레스트네요. 포레스트 2구나. 확실히 뭔 일이 있을지 몰라서 차에다가 저는 곳곳에 비상금을. 와. 방송을 안 가지. 아니 지금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네. 강수 씨 사인으로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종이가 마땅한 게 없네. 사진을 한번 찍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. 네. 하나 둘.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